韩国男团VIX队长M首度撇下团员们，只身来台举办见面会，提前与粉丝共度白色情人节。 일단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했어요. 제가 어디서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무대는 직접 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而说到情人节，欧巴也自夸学生时期人气超级旺。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은 여학우들이 저한테 초콜릿을 많이 줬어요. 그래서 내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어서. 네,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주고 선생님들께서도 모범생이라면 초콜릿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발렌타인이 항상 좀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너무 자랑 같네요. 혹시 최고 기록이 기억에 남는 남으신 취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그 숫자가 사실 기억나진 않는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. 아니 제가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이제 책상과 의자에 이제 앉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초콜릿이 놓여있던 적이 있어요. 이걸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사실 그때 학교에 다니던 같은 친구를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러네요. 좀 부끄럽네요. 这边难为情了。话说 VIX 即将要满5周年啦，身为队长有什么期许呢？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없고 그냥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지금처럼 다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 날들이 계속 지금처럼 갔으면 좋겠어서 고쳤으면 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하나 있다. 아, 여. 지수 여의가 벌써. 홍빈이가 게임을 좀 덜 잘했으면 좋겠어. 队长你这情绪实在是太可爱了。